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능 인생을 통촉하시고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도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 계시면서 또 성전에 이걸 집으로 삼고 계신다. 그러니까 보좌는 하나님에 있고 성령은 여기 오시고 이 성전을 세우신 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인생의 복 있는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면 이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을 하겠어요.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가장 비길이라. 지금도 마귀는 끝까지 제일 높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결국 선악과를 먹으라.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이 된다. 지금 하나님 되고 싶었거든요.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리라. 결국은 이 마귀가 또 예수님 시험할 때 내게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마귀예요. 예배 받고 싶은 게. 그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자격이 있어. 지금 우리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것은 누구를 예배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고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을 짜가는 사람은 마귀 따라가고 지옥 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뭘 아느냐? 주일 예배를 보면 알아요. 예배드린 사람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높게 경배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예배 안 드린 사람은 마귀가 영원히 통치한 나라가 지옥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가 섬겼던 마귀 있는 데로 가라.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던지니까 너희들도 같이 그곳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다 이 말이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벨상 에벨상 출애굽을 때 보면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끝까지 바람을 안 보려고 줄다리게 해요. 그러니까 열 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예배 못 드리게 많고 예배 드려야 한다가 끄집어내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끄집어내고 못 가고 이 싸움이 이 출애굽의 사건 열 가지 재앙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이제 매를 때리고 열 가지 재앙 내니까 항복이 나왔어요. 나올 때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그래서 십자가 피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1년도 흠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근데 그게 성령의 불로 1년 된 양은 뼈도 그냥 구워져요. 말씀이 성경 뼈 같은 것도 성령의 불로 구우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뭐냐 구원은 뭐냐면 유월절 양을 피를 뿌려서 임방 문설지에 뿌려서 탈출이 나오고 그리고 그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어요. 고기 말씀. 구원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피, 죄의 용서와 말씀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지금도 말씀을 안 먹으면 죽어요. 떡을 먹고 진실병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또 쓴나물도 먹어라. 쓴나물도 먹어. 예. 예, 달콤한 양고기만 먹지 말고 좀 쓴나물도 먹어야 돼. 성경에 네 개 마음 안 맞아도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런 것도 전부 쓴나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 나와서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 받고 언약을 받아요. 근데 그때 또 무슨 사건이 나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났어요. 야, 모세는 보이지 않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을 신을 만들자. 그래서 결국 금을 가져라 하고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원래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야. 애굽신 금송아지한테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인도하라. 네가 신이다. 예배 문제가 또 나와서 거기서 경배 문제가. 그게 결국 모세가 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론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 아론이 백성들 무서워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것이 누구냐. 금송 아론이 만들었어요. 이 백성 악한 아이다. 내가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고 도저히 못 이기니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줬어요. 지금도 모세 목사 있고 아론 목사가 있어. 모세는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목사인데 아론 목사는 백성들이 무서우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줬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난지 모세가 금송아지를 빨아. 그래갖고 너 쳐퍼먹으라 하고 입에다 쳐먹으라 하고 그리고 나와 따를 사람 따르라 그래가지고 아론 지파 3천명 칼 들고 일치고 저 막 쳐 돌아다니고 백성들 3천명을 죽여버렸잖아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그때 최초 헌신이란 말이 나와. 헌신. 헌신. 너희는 내게 헌신했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성경 헌신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모세 하자는 대로 칼 들고 돌아다니면서 쳐 죽여본 것이 헌신이요. 박해주의로 가면요. WC가 박해주의거든요. 박해주의고 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불교도 서로 사랑하자고 하나 되자는 게 박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용납 안 돼서 칼로 저 죽여버리라고 했잖아요. 이 사단과 싸움이니까. 지금도 나는 모세 목사 되고 싶어. 아론 목사 안 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나도 아론 목사인지 모세 목사인지 하나님 아실 거예요. 지금 성도들 지금 눈치 보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 문 닫고 생긴 다 떨어지고 생겼네. 적당히 가. 그러면 아론 목사가 된 것이고 나는 하나님 뜻은 아니다. 절대 성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 가면 모세가 되는 거예요. 나를 모세 만들고 아론 뭐 낳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해야 돼. 자, 그 다음 또 문제 보면 물론 내가 아론 안 되고 모세 되려고 지금 예를 쓰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창피를 당할 것이냐. 설령 다 떠나도 끝까지 가면 나는 내 역할을 해요. 교회 잘 되고 못 되고 그 자체가 사실은 세속이더라고요. 세속. 그런 계산을 해서는 안 되거든 지금. 근데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져가지고 총도 못 갔다. 그것도 그것도 내 책임이니까. 나 혼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를 해. 근데 교회를 네가 양육 못하고 군사를 못 만들었잖아.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도. 지금도 우리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은 탓은 안 해요. 내가 키웠고 내가 개척했고 내가 양육했기 때문에
잘잘못 따질 것은 없어. 예, 그것이 네 실력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사도가 다른 사람이라도 너희 앞에 사도다. 왜?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했거든. 응? 고린도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됐거든요. 그래, 나는 사도 자격 있어. 너희를 막 키웠으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나중에 바울파, 아볼파, 개바파가 막 베드로파가 나왔기 때문에 예, 바울이 정말 속상해갖고 그죠. 그러니까 예배 문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예배인데 경배는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여기 어떤 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가 풀무 불속에 들어갔는데 왜 불속에 들어갔어요? 느무왕이 금신상 세워놓고 그때 절하라. 그러니까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 문제잖아요. 그것도 예배 문제. 그래서 우리는 왕이 왕이여 우리 하나님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안 건져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성이다 죽어요. 그래서 일곱 개 뜨거운 풀 불속에 넣었잖아요. 근데 왕이 깜짝 야 우리가 던져낸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 신의 아들 같은 분 있다. 신의 아들이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불속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고 권한다. 예수님 때문에 권한받고 받아도 예수님 예민하겠어요? 제가 팔복에서 그랬잖아요. 네 단계 위에 주리고 목마른 단계라고. 그래도 저희가 위로받고 만족 얻어요. 그래서 예. 근데 8단계까지 가면 의 때문에 핍박 고난을 받으면 예, 너희 상이 크다 하고 팔복의 상이 크단 말이 마지막 8단계에서 딱 나와요. 너희 선에 있던 선지자들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핍박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세상이 음부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할 수 없고 일상통제 마귀인데 내가 교회를 세울 때 베드로에게 반석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이 음부예요. 교회에 있는 데가.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은 딱 교회밖에 없어. 그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냐? 신령함, 신령과 진리 예배드린 곳, 신령 성령 임재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오실서 기여할 수 있는 보좌를 만드는 거, 보좌를 만들어드리는 거 예배드릴 때. 찬양을 통해서 보좌 만들고 어둠을 쫓고 하나님이 왕으로 모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회개가 있고 음부의 권사에게 이겨서 포기를 비회개하고 말씀 묻고 구름기둥 불기둥 임재가 있고 하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를 높이고 그래서 하나의 몸이 될 때 주님이 통치한 머리가 될 때 이제 예, 주님과 연합하고 상합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의 지체와 하나 되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 만남이단 말이에요. 사랑으로서 우리는 신부고 신랑과 여기서 만남을 통해서 나중에 혼인잔치는 혼인잔치는 결혼식이고 지금 우리 약혼은 사이 약혼사 주님과 정혼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 신부요 관계. 예수님 신랑 신부요 관계다 이 말 신부요 관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고 연합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의 죄 용서 받고 말씀대로 거룩해진 사람. 신부
교회는 신부가 되는 거지, 교회. 우리가 휴거로 보면 우리가 신부가 막 어떻게 거룩이 잡고 올라가려고 신혼 입고 올라가려고 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온 거예요. 잘 보시라고. 신부로서 깨끗하고 어렵고 자격이 있으면 주님이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잖아요. 신부가 신랑한테 찾아간 게 없어. 신부가 찾아간다고 휴거된다고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신랑이 데리러 와. 데리러 와야지. 거룩하고 깨끗해갖고. 여기 교회는 신부 만드는 거예요, 신부. 거룩해지라고. 신랑만 사랑하는 거에서 보자는 거예요, 지금. 적당히 타보고, 세상 따라가고, 고난 피해가지고. 그게 뭐 신부여, 그. 교회가 뭐든 거예요, 지금. 신부 만들어야지. 성령과 신부는 말해요, 계시록 22장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와야지. 준벽에서 데리러 올 건데 네가 올라가려고 밟아든지 올라갈 것은 다 아는데 어디 교회가 뭐든지도 모르고 있어 지금. 신부로 만들어야지. 나는 거룩하게 영과 황금 뭐 이것이 보이지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고 나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면다. 난 중매적이요. 중매 신랑과 신부 사랑하라고 좀. 뭐 교회가 뭐든 거예요 지금. 신부가 돼갖고 신랑 만나러 안 오고 뭐 인터넷에 들고 집에 산다고 내 몸도 안 왔는데 그게 무슨 예배예요? 혹시 인터넷 나는 도저히 오고 싶은데 남편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눈물 흘리면서 집에서 유튜브 들으면서 막 속상해가지고 아 그때가 좋았는데 하고 막 그런 사람 예배는 받을 수 있겠죠. 집에서 드리더라도 마음을 보니까 뭐 때문에 안 나왔냐고. 신랑 영혼 때문에 못 나왔어. 실족가 봐서. 그런 사람 그거 하나만 모르겠냐고.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씻기려고 거룩하게 변화돼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서 신부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만 하늘문이 열린 교회 열만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가사대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이거 예수님 오셨잖아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일 비만찬에도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는 뭐냐 지구상에 온 주님만 권한 가운데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겠다. 공중 올라가든지 막든지 하는 보호일 거 아니요. 사대교회는 흰옷 입은 사람 몇 사람 믿겼고 라오디아 교회는 미국에서 토해버린다고. 부자라 부여하여 부정이 없다나. 지금 부자 마지막 교회가 다 부자 부유와 부정이 없다나. 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도 알지도 못하네. 눈이 뭔지도. 그래서 흰옷 사서 입어. 예복을 입어. 사. 공짜 아니요. 그 산당 가서 희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헌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네가 발라. 가만히 묻더라고. 모든 걸 공짜로. 아니 어려움 당하니까 그래서 울고 기도하고 그런 거지. 회개하라. 벌거 수치도 벌거 번지도 몰라. 회개하라. 문 밖에 두더니 내가 마음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 이게요 개인 영적기도 같지만 말세의 교회에 성령이 없으니까 교회에 그렇게도 들어오고 싶대. 못 들어와. 돈이
만능신이 되어버렸어 지금 사람들이. 인기 명예가 도를 때가 시작이 다 막아버렸는데 그 뭐는 나팔불도 올라가요. 못 올라가. 변질 된지도 몰라. WCW에 가면서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아니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것 같고 왜 난리요?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예배당이요. 예배당 성전에 여기서 성전에 계시고 보좌 하늘에 있고 예배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교제의 만남이 되고 거기서 울고 회개하고 거룩이 되고 희끗이 잡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시간에 사랑과 사랑의 만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울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거룩해지면서 주님 닮는 건데 그 한 시간 다른 시간 주일날 예배라는 자체는 생명이고 안식일 거룩을 지키라. 근데 이제 주님의 부활의 날 이게 부활의 이날은 다른 시간 아니고 적어도 주일날 11시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시간 딱 그것은 다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예배드리다가 들키잖아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집합 명령 왜 어떻게 교회 집합에 대해서 뭐지 말하고 명령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생명의 관계인데 헌법의 종교 자유가 보장됐거든요. 지금 법률도 아니고 명령이거든요. 명령이 한 것은 지금 국회 통과 안 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국가 통과되면 법이 되고 법이 되면 헌법이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높은 헌법을 지키는데 헌법을 안 지켜 이 정부가. 나는 헌법 지키서 불법자들아. 나는 국가법 잘 지키고 있어 지금. 국가법 안 지키는 게 저거들이 문제지. 헌법도 모르는 것들이. 도와달라. 경남은 드려야 되고 경기도 드려야 되고 광주만 하게 되고. 왜 그래? 법이 한 나라에서. 그럼 시장 마음이네? 시장 마음대로 교회를 좀 물뚝거려. 거기에 물을 끌어. 목사들이. 왜 자기 마음대로 해? 하나님 교회를. 천국과 지옥과 문제인데 지옥 날아가라 지옥. 왜 천국 못 가게 만들어? 이 사탄이. 나는 헌법 정확히 지킨 사람이에요. 헌법대로 살아. 지금 코로나 방역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응? 아이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교회가 협조 좀 하시오. 그럼 고민의 사항이요. 우리는 철저히 예방수칙에 의해서 온도 측정하고 거리뛰기 하고 마스크 쓰고 한 명도 안 걸려. 일주일에 한 번 모였는데 안 되겠대. 날마다 시장 통해서 KT를 타봐. 시장에 가봐. 온통 부딪히고 수십만 명이 부딪히고 걸리면 거기서 걸려 여기서 걸리냐고. 천주교 불교는 말도 안 하고 우리한테만. 천주교 정의 사제단이 주사파드려요. 불교도 한 통 속이요. 왜 우리한테만 그래. 그걸 모르고 교회 문 닫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릎 꿇어? 어느 교회 확진 아 그 확진자가 많이 있을 수 그 사람이 거기서 전염될 수도 있고 딴 데서 걸려고 올 수도 있고 교회 발언이라는 보장 얘기가 있어. 응? 이미 5일 7일 전에 걸려갖고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걸린 줄 알았거든. 이 교회를 몰아치우냐고. 온통 여론은 안디옥교회는 이상한 교회, 상식 이하의 교회를 우리 교회처럼 작년에 3번 3일
6월, 8월, 10월 금식정에 1,000명, 1,500명 옮기고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 살려달라고. 아예 저들은 금식기도 자체를 인정 안 하니까 할 말이 없어. 믿는 사람들아, 우리겐 정확하게 간다. 아멘. 사람들이 오마이뉴스가 뭐든 뭔 지랄하든 관계다네요. 그들 아예 소경이니까 소경이 눈뜬 사람한테 얘기한 것은 내가 싸우고 싶다 안 해, 보도 안 해,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본문하라. 모든 성경은 예배 싸움이잖아요. 예배. 응?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 응? 기도 온다고. 응? 기도가 하나님 만남이거든요. 예배 통해서 만나야 되거든요. 그것만큼은 그것이 사단과 최후 싸움이에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들 그것들 전부 왕한테 대신들한테 막 들어가 있고 어떻게 다니엘만 죽이라고. 다니엘은 사자고야 된 거 알고도 창문을 빡 열어놓고 보라만 봐라. 나는 이번 주에 열 대면에 드린다고 다 뛰었어. 보라만 봐라. 열고 해. 300만 원 벌금? 1,000만 원 안 내. 왜요? 행정수에 이길 자신 있어. 자신 있어요. 아니, 법에 살았다면. 뭘 안 해? 불법으로 돈 내라고? 어디 근거 있어, 그것이? 헌법에 없는 거잖아, 저거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끝까지.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 결국은 다니엘 모함한 사람들이 다시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뼈까지 으스러 먹어버렸어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주일날 예배 금지. 자기들 마음대로. 아니,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코로나 많아. 수십만 명 죽었어요, 지금. 근데 트럼프는 한 번도 방해된 적이 없고. 내가 아침에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어느 주에서 예배 금지에서 예배 드린 교회 그 목사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목사한테 격려 전화해 줬다고, 잘했다고. 나는 예배를 계속 방해한다? 이제 하나님과 싸움 붙은 거예요. 누가 이길까? 하나님과 싸움 붙은 거예요. 응? 일제시대에 망할까? 신사참배시켜서 망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과 붙은 거예요. 사단이. 최후를 지가해받고 싶어서. 신사참배가 뭐예요? 응? 이러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 정치싸움 마지막에 누군 왕도 신을 만들어 놓고 금상 만들어 놓고 나중에 혼을 내잖아요. 7년 동안 미쳐갖고 다니기 만들고. 응? 우리는 나는 정말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냐 죽냐. 코로나로 거의 한 7, 8개월 예배 안 드린 분보다 문 열면 얼마나 올까. 우리는 코로나가 해도 그대로 해서 80%, 90%까지 줄서겠어요. 지금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내가 9월 10일까지니까 8월 30일 예배 드리고 한 주만, 다음 주한 주만 그거 갖고 싸우지 말고 계속 하면 안 하겠는데, 한 주만, 지난주 한 주만 양보지 하고 지난번에 비대면 하면서 제가 이 말씀에 다시 생각해서,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그 당시 반세길이라고 했는데 고기 잡아서 입 열면 한세길 나온다. 참 우리 주님은 돈 안 가지고 다니시, 돈 없어 괜찮아. 이 한세길 나온 게 반세길 넣고 나고 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건 한 번이요. 계속 내 신앙의 차원을 못 따르는 성도들에게 일반 국민들이 어쩔까 해서 비유를 한번 맞춰줬어. 유대인에게, 유대인, 헬라에, 헬라에게, 율법, 율법자에게 내가 여러 모양에서 아무쪼록 몇몇 사람 굶고 잠이라. 내가 그 말씀을 생각했어. 너무 이렇게 부딪히면 아예 전도가 안 돼. 근데 이제 계속 미루어. 어차피 죽이라고 작정했고. 어떻게 계속 가야 되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쓴 교회라면 작년 세 번 금식할 때 분명히 하나의 응답이 이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주고, 광주 사람 한국사하고 북한한다, 그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이상하게 들릴 거고, 나는 그런 믿고 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 볼거 아니에요. 모두가 WC가 잘된지 잘못된지 무릎 꿇고 있는데, 아니, 아니라고 부산 반대지 베스트 설교에서 분명히 아니라는 걸 밝혔거든. 지금도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가. 오늘 본문 가지고 계속 나는 아무 원고 없이 그냥 성령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건 교회가 뭔데. 감히 예배에 대해서 타치할 자격이 없어요. 이건 마귀와 싸움이니까. 근데 거기에 무릎 꿇어요. 어떤 분은 그러면 목사님 비대면 예배 드린 사람은 다 잘못입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집에서 비대면을 드리면서 내가, 아니 거기 예배가 그 상황에서 정말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정결하게 하고 마음 열고 큰 거 보면서 회개하면서 했다 한다면 그 예배 받아줄 수 있겠죠. 물론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 수 있어요. 예. 두세 사람 내일은 모인 곳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니고 주일 난 예배, 성결 예배 드리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나올 수 있으면 그날 이긴 것이고, 못 나오면 못 나오면 들어오는 것이고, 안 들고 못 낫겠지만 나는 그 사람은 진짜다 가치다 정지고 싶지 않아요. 사람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여기 몸뚱아리 앉아서도 마음 딴 데가 있으면 가짜 예배요. 진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경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받는 예배인가, 이게 더 중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아니 코로나 터지니까 정부에서 개입 안 해도 그냥 인터넷 예배, 아이고 딱 무릎 꿇은 교회가 많아. 나는 교회 비평하지 않아. 이건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드렸어요. 한 번도 안 하고 더 드렸어. 왜? 이 나라 살리려고. 나는 정권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싸우,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더라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하는 게 아니야. 사랑해야 돼. 기도해야죠. 이 사단과 싸우니까. 근데 왜 지금 우리나라 이런가? 하나님이 혼을 좀 낸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적화될 수 있으니까, 아이고 뜨거워라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최후의 하나님이 이 나라 반드시 지키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 우리 기도 들으신 분이 안 됐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 앞에 합당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최후에는 회개하고 죄사함, 성령을 선물로 성령 임재가 있는가 그걸 보라고.
성령에 대해서 말인데 성령은 없어. 성령은 빛이고 열이고 뜨겁고 자기의 빛도 열도 뜨거움도 없어. 말은 잘해. 그게 무슨 성령 임재야. 성령 회개해서 거룩해져서 착한 행실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후에는 십자가와 성령과 사랑이라고 봐요. 저는 우리 교회 은사 능력을 좋아하지만 은사 능력 축복이 아니고 그 만약 은사 능력 축복만 좋아한가 주님의 성품을 좋아한가 딱 구분해봐. 주님의 성품은 사랑이고 겸손이고 은혜고 온유고 의로운 삶은 주님이 그냥 사랑해. 주님이 그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냥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형통 축복 은사 그 없던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고 더 깊이 사랑하고 주의 일하라고 준 것이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고 만남이고 임재라는 건 성령이 와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가는 이 시간을 막는다. 우리 한국이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70년대 부흥되고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나라가 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꼴찌 나라가 10위권 이렇게 좋은 나라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아름답게 됐는데 왜 교회를 없애려고요? 이건 사단이야,가요. 사단과 싸우니까 절대 우리는 양보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정확한 근거 데이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인 그 마스크 쓰고 열체크 다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걸릴 게 있겠냐고. 왜 여기를 그렇게 해서 경찰들이 와서 지키냐고. 다른 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운집은들이 많은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님 예배 방향가 아니다. 코로나 방역에 좀 힘써줘. 그것도 협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거기에 프레임 다 걸려갖고 거기에 돌멩이 던지니까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다 죽더라니까. 다 죽어. 신부는 신랑 하나만 사랑해야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가 돼야지 예배입니다. 그것을 진짜 나 사랑한가 안 한가 그걸 통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예배가 뭔가 다시 깨달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